월요일 뉴스타파트는 단연 여기부터 이 주제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국정 현안을 놓고 만나는 영수회담 조금 전에, 그러니까 1시간 전쯤에 끝이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720일 만인데요. 일단 주요 현안 얘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기 전에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 2층 집무실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잘 계셨어요? 아, 그럼요. 선거운동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네. 다들 건강을 좀 회복하셨습니까? 아직 많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초청에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그 후보 때 저희가 행사나 네. TV토론 때 뵙고 또 당선 축하 인사도 전화해 주시고 국회에 가서만 네. 한 두 차례 뵙고 정말 오늘 이렇게 또 용산에 이렇게 오셔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누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 말해가지고 써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원래 대통령님 말씀을 좀 먼저 듣고 네네. 제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저 손님 말씀을 먼저 고맙습니다. 정말 국정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실제 여기 오는데 한 700일 걸렸다고. 마지막 윤 대통령의 웃음까지. 여의도에서 용산까지 20분 정도 거리인데 오는데 700일 걸렸다. 130분간 토론했고 특히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숫자로 보는 첫 영수회담. 이재명 대표가 준비한 A4용지 10장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전반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영수회담 치고는 꽤 오랜 시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당초 예정은 1시간, 또 길면 1시간 반 정도라고 했는데 130분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만큼 오랜만에 이루어진 회담인 만큼 다 쏟아낸 것 같습니다. 할 이야기들 쏟아냈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준비해왔던 A4용지 10장을 원래는 이제 풀 기자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기자들 몇 명이 들어가서 취재를 하는데 앞에 인사말만 하고 다 나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 이재명 대표가 그걸 잠깐 중단을 시키고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취재하도록 그렇게 한 걸 보면 예. 오늘 회담에서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미리 상당히 좀 심사숙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할 이야기도 많고 또 아마 대통령도 할 이야기가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양측이 이 회담 내용을 정리해서 조만간 아마 결과를 발표할 텐데 예. 어쨌든 토론 내용이 긴 만큼 또 좋은 또 결론도 내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130분간 2시간 10분 정도 진행된 이번 차담형식의 영수회담. 보시는 그래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주변에는 이제 정진석, 홍철호, 이도훈, 진성준, 천준호, 박성준 참모들이 이제 각자 배석하고 처음에 모두 보안은 공개한 다음에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일단 움직이는 소식부터 역순으로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회담 이후에 130회 가까운 회담 이후에 양측의 표정으로 딱 보면 오늘 회담이 어떤 정도의 성과와 수확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용산 대통령실 조금 전에 이도훈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준비 됐습니까?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생계지원금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대표의 입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동 홍보수석이 오늘 공식회담, 차담회동의 여러 결과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격차는 어느 정도 확인했고 또 만날 거다. 2층에서 기념 촬영도 할 정도로 일단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용산 갔다면 이제는 여의도 민주당의 표정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표께서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에 대해서 모두 발언해서 충분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전에 우리 천준원 비서실장님도 있지만 국정기조 전환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충분히 전달했는데 그 비공개 회의에서도 관련된 의지라고 할까요? 국정기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큰 뭐라고 할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후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번 총선에는 나타났던 미인이라고 할까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 독주와 관련된 부분이 매우 심판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당대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사실 회담 내에서는 이런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망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우태경 기자. 아, 네, 저 한국일보 우태경입니다. 이제 당초 예상했던 시간보다 이제 1시간에서 이제 2시간 이상 길어졌는데 또 그렇게 길어졌던 계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또 대표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이제 거부권 최소화 등 국회를 좀 존중해 줄 것을 약속을 좀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언급이나 약속을 받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께서 얘기했던 이 거부권 문제에 대한 것은 비공개 회의에서 언급은 없었고요. 왜 이렇게 2시간 10분 동안 회의가 길어졌냐 하면 대표께서 한 15분 정도 모두 발언하고 그 이후에 회담의 형식이 대표께서 이제 화두를 좀 꺼내시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제를 얘기하다가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거의 천준호 우리 실장님이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한 85대 1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발언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자신문 최기창입니다. 혹시 그 여야정 협의체는 어떻게 좀 협의를 받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R&D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얘기를 나누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국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야에서 이제 정책 협의도 하고 법도 만들고 예산 관련된 부분도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충분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야의 정치의 복원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좀 보충 좀 해야 될까요? 네. 여야정 민생협의체라고 하는 제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는데 그것은 민생회복 긴급조치에 대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주문한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편성되어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가동해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를 더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민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민생회복 긴급조치에 대해서 직접 결단해 주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재차 했지만 대통령은 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민생협의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더 진행되기 어려웠습니다. 네. R&D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을 현재 편성하는 작업을 정부 내에서 진행 중인데 내년도 예산 안에 R&D 예산 증액을 반영할 생각이다. 추경을 통해서 R&D 예산을 복원하거나 증액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제 R&D 관련 예산이 이제 삭감됨에 따라서 이 석박사 연구 보조금 이 문제가 양측의 표정과 입장 메시지가 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뉴스 탑텐 시작부터 차례로 용산 대통령실의 이도훈 수석 브리핑과 오늘 회의에 참석했던 배석했던 박성준 대변인과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말을 들어서 양측의 130분간의 영수회담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독대는 없었고요. 앞서 여러 얘기를 했고 민주당은 박성준 대변인 입을 빌어서 실망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이도훈 수석은 이견이 존재했다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일단 그 강재현 변호사님 네. 첫 만남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일단 네. 양측 다 의제를 서로 교환하긴 했음에도 이견은 확실했다. 뭐 이렇게 정리는 가능한 겁니까? 네, 어느 정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측에서 나온 발표를 보면은요, 일단 별도의 합의문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총론적이고 대승적으로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A4
PDF 10장 정도의 모두 발언을 준비를 해왔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듣고 답변하는 형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데요. 모두 발언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도 거부권 관련한 별도 이야기는 없었고 그리고 총리 인선과 관련한 이야기도 별도로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25만 원 지원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재정 상황으로 그 부분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계속 이제 종종 만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 여당에서 지도부가 꾸려진다면 3자 회동도 함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별도의 합의문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일단 실망, 뭐 우려 이런 뭐 다소 부정적인 표현들도 나왔고 130분간의 첫 공식 회동에 대한 결과를 용산 대통령실과 민주당 각각 입장에 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2시간을 넘겼다. 원래 대충 대략 한 1시간 정도 예상했었는데 2시간 넘었다. 그래서 자칫 그 비공개이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는 회담 분위기가 꽤 좋았나 싶었는데 민주당의 발언 얘기를 좀 따르면 모두 발언만 이재명 대표가 쭉 얘기했지 그 이후부터는 윤 대통령이 조목조목 얘기를 했다 뭐 이런 반응도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전에 이제 박성준 대변인 설명에 따르면 85대 15 정도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이번 회담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많이 듣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윤 대통령이 좀 말씀이 깁니다. 길고 좀 답변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뭐 이렇게 이 다른 분들하고 회의할 때도 보면 거의 뭐 상당 부분을 윤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뭐 듣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발언 자체가 많았던 것으로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박성준 대변인의 이야기 따르면 앞부분만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쭉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명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지난번 의정담화 같은 경우 아마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쭉 그 연원을 설명하고 또 이유를 설명하고 특히 아마 지금 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꽤 많습니다. 대략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예. 그중에서 이제 어대 증원 관련해서는 상당히 양측 부분에서 좀 합의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접점을 이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왜 정부가 이번에 돈 25만을 줄 수 없는지 왜 재정건 중요한지 아마 그런 부분들 대통령은 꽤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고 예.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대통령의 말이 너무 좀 이게 설명이 길었다. 아마 그런 이제 불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뭐 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과 이제 첫 번째 회담이기 때문에 예.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대화 자체의 의미는 상당히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 이 대변인들의 말을 빌어서 답답하고 아쉬웠다라고 했고 아까 박성준 대변인은 실망스러웠다라고 했는데 이도훈 수석 얘기도 잠깐 볼게요. 정례적인 만남 논의 그러니까 정례적인 만남 앞으로 또 만날 거냐라는 논의는 없었고 또 몇 개 있을까요? 이도훈 수석 얘기는 여러 이견이 존재했고 이도훈 수석 얘기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일단 뭐 의대 증원 문제라든지 130분간 얘기를 나눴고 그다음에 앞으로 정례적 만남 논의는 없을 것 일단 뭐 그런 얘기도 좀 나눠보면서 아까 대통령실은 20분 전쯤에 얘기를 했는데요. 종종 만나기로 했다. 다만 날짜를 특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견이 존재한다는 이동 수석의 얘기도 있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양측의 이 표정, 130분간의 영수회담 이후에 표정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모두 발언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이동 수석 얘기는 민주당 입장을 쭉 설명했기 때문에 그 비공개 이후 자리에서 대통령의 답변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조금 전, 불과 1시간 전쯤에 끝났던 첫 영수회담의 양측의 입장과 표정을 차례로 만나봤다면 다시 저희가 준비된 내용 지금부터 차분히 만나보겠습니다. 2시 1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2층 집무실. 이재명 대표는 준비한 A4 용지를 읽으면서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국정기조 전면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 저희가 길게 한번 준비했습니다. 고물가, 또 고금리, 고환율 이런
삼중고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아마 절감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이제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시작한 의료개혁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의정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5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최혜령 특검법이나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민심을 가감하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게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거로 또 제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러니까 카메라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빠지기 전에 모습 아마 한 2분 넘게 이재명 대표 혼자 쭉 얘기했던 부분 알려지기로는 10개 이제 모두 발언을 A4용지로 뽑아와서 용산으로 가는 차에서도 숙지를 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총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의제들을 직접 이재명 대표가 던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보셨다시피 카메라가 빠지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라고 하면서 이 대표가 준비한 A4용지 10장을 하나하나 읽은 건데 25만 원, 의료개혁, 최장병 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대통령 거부권의 유감 표명, 가족 의혹. 그 할 얘기,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성춘 부장님 다 던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1년 11개월 만에 처음 열린 영수회담이다 보니까 예. 그 10가지 의제 중에서 상당히 오래된 의제도 있고요. 뭐 가족 의혹과 관련된 거는 사실상 임기가 시작될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의료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의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11개월 동안 있었던 야당과 뭐 시민사회 아니면 국민들이 좀 알고자 했던 아니면 비판해왔던 내용들을 가감없이 전부 다 쏟아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4용지에 굳이 이렇게 준비해온 것을 읽은 것은 아마도 이 비판적 내용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적을 하고 좀 비판을 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단어 하나의 차이에 따라서 왜곡되거나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요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도 신중하게 임하기 위해서 이 그 10장의 A4용지에 다 일일이 적어와서 그것을 읽어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일단 양당 그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반으로 봤을 때 저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최악은 면한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대통령께서 예상 아까 전에 예상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 처음에 얘기가 길어졌을 때 뭔가 합의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예측들을 했었는데 말씀 그렇죠 죄송한데 그러니까 예.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 우리가 예. 다 예. 봤던 공개 모두 발언 때 예. 이재명 대표가 쭉 의제를 얘기했을 때 대통령이 예상했다고 하니 예, 그 얘기요. 이후에 뭔가 대통령도 화답을 했을 거다라는 반응 기대를 했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2시간 이상 될 때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협의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는 거겠지라고 했는데 예. 방금 보니 이제 모두 발언 공개된 걸 보니 대통령께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준비된 발언을 쭉 박성준 대변인의 표현에 의하면 85% 정도를 본인이 대화를 독점하셨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입장을 일방적으로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제가 아까 그래도 최악은 면했다고 말한 것은 예.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좀 지켜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했지만 왜냐하면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그래도 합의했다는 내용에 종종 만나겠다는 내용을 넣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 대통령께서 일단 지금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으나 그 10가지 의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입장을 표하는지 좀 조금은 그래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현정 의원님 사실은 네. 지난주 금요일에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게 오늘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2층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인데 의제 없이 차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 합의가 됐다. 그러면 이 대표 입장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걸 어느 정도 선별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던지고 보자. 그렇기 때문에 작심발언 투성했고 그 이후에 일단 후위를 도모하자는 쪽으로 여야 혹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좀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분석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첫 번째 회담이기 때문에 이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지자들의 요구도 있고 또 선거에 승리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쨌건 모든 의제들을 다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는 이제 보통 앞에 오프닝을 끝나면 이제 취재 기자들이 나가는데 이 대표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서 그거를 이제 그 카메라에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거는 뭐 거의 지지층들 보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우리들이 당신을 찍어줬으니까 대통령 앞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라. 나 이야기했습니다. 예. 라는 것들을 이제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제를 던져놓고 문제는 이게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사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마 국회나 뭐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과 관계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풀어나가야 될 그런 문제이고 또 이 기존의 민주당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최상병 특검이나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나오고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뭐 다 선뜻 응해주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지원금 문제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은 분명하게 좀 이 그 어려운 분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분들한테 주는 것들.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오늘은 여당이 여기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풀 문제는 이제 국회로 넘기는 거지만 어쨌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있는 회담에서 내가 대통령한테 할 이야기를 다 했다. 그걸 전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직접 이렇게 A4용지에 준비해서 읽은 것. 그 자체가 오늘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민한 주제이기도 했죠. 사실 이 특히 가족 의혹. 이게 뭐냐면 영수회담을 준비하는 민주당 안에서도 국회의장 준비하는 추미애 당선인이나 정성호 의원도 아니 면전에서 어떻게 김건희 여사 얘기를 꺼내냐. 아니다. 꺼내긴 꺼내야 된다. 당내에서도 좀 말들이 있었던 모양인데.